그럼 30가지 보살행 계속 볼까요? 101페이지. 이제 신구의로 예경한다고 한다는 뜻은 이제 몸과 말과 마음으로 우리의 존재는 이 신구의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온 존재로 예경한다는 뜻으로 신구의로 예경한다고 합니다. 몸과 말과 마음으로 모든 복덕과 행복의 근원인 완전하신 부처님들은 불법을 이루셔서 존재하오니 바른 수행법을 알리기 위해서 보살 수행에 대해서 설하겠나이다. 이제 부처님들은 복전이라고 해요. 그 복전. 그래서 이제 모든 복덕과 행복의 근원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냐면 이제 부처님들이 불법을 설명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배우고 수행함으로 깨어나고 또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또한 진정한 행복을 이렇게 알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복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복을 지을 수 있는 밭. 그래서 부처님들께 부처님들을 예경하고 부처님들께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들을 찬탄하고 이런 공덕을 쌓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절에서 이제 부처님들을 모시는 거죠. 불상을 모시는 거죠. 네, 부처님들은 이제 법을 이루어서 존재하니 이제 이 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나기 위해서 법을 알아듣고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수행법을 알리기 위해서 그첫 번째 구절은 이제 출리심에 대한 구절입니다. 얻기 힘든 귀한 인간 몸 얻었으니 나와 남들을 윤회 바다에서 건네기 위해 소홀함 없이 밤과 낮으로 문사수를 기르는 것이 보살 수행이라네. 우리의 몸은 인간으로 태어난 것은 이제 어렵다고 합니다. 또 윤회에서 유일하게 인간으로 태어난 유일하게 우리가 이제 수행하고 해탈할 수 있는 이 영역이 바로 인간계라고 합니다. 사막도에 떨어지면 고통이 너무 많고 동물들은 이제 너무 무명이 너무 심해서 못하고 또 아기들은 그 너무 배가 고파서 그 이렇게 먹는 것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다른 거 생각할 그런 여유가 없는 거예요. 너무 배가 고파서. 그리고 이제 지옥생들은 고통이 너무 심해서 수행을 할 그런 생각도 안 납니다. 그리고 이제 반신계, 아수라계, 아수라계에서는 이제 천상계이지만 천신들하고 항상 싸움을 걸고 또 질투를 하느라고 부처님 법을 수행을 못하고 천신들은 너무 행복해서 수행을 못하지만 우리 인간들은 고통이 너무 없지도 너무 많지도 않아요. 그래서 적당히 고통이 있어야지 해탈의 수행의 조건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적당한 고통에 있어서 수행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난 것은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사막도에 태어나는 것은 굉장히 쉽지만 삼선소에 태어나는 것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냐면 이제 전생에 계율을 엄격하게 지키고 또한 선행을 하고 또 많이 베풀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인간으로 태어났어요. 공덕이 있기 때문에 공덕이 없으면 인간을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인간 중에서도 두 가지 종류의 인간이 있어요. 부처님의 법을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고 수행하고 싶고 이 수행할 수 있는 여유와 이런 경향과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다른 인간들은 이제 부처님의 법에 대한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부처님의 법을 이렇게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와 그런 조건이 되지 않거나 그런 뭐 여유가 없거나 시간이 없거나 아니면 그 부처님의 법이 없는 나라에서 태어났거나 뭐 이런 아니면 너무 고통이 많은 인간들은 뭐 배고파서 고통이 많은 인간들이나 이런 분들은 여유가 없어서 수행을 못하거나 아니면 때로는 인간들 중에 너무 복이 많아서 고통이 없어서 또 수행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이 수행에 대한 관심도 있고 수행할 수 있는 여유도 있고 또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경향도 있고 능력도 있고 보통 가만의 몸이라고 하거든요. 가만의 몸. 가만. 가라는 게 이제 자유를 의미하고 만은 이제 그 조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만의 몸이라고 하면 모든 자유와 조건이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또 다르게 말하자면 수행을 할 수가 있고 수행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수행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수행할 수 있는 여유가 있고 또 약간 경제적으로도 좀 자유롭고 수행에 대한 경향이 있고 수행에 대한 수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근기가 되고 이런 사람이라면 그럼 이제 복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 이런 이제 수행을 하는 인간은 그 인간의 몸이 귀한 인간 몸이라고 합니다. 일반 인간 그냥 인간으로 태어난다고 해서 몸이 귀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이 인간으로 인간의 도리 수행을 하는 사람은 이제 사람의 몸은 귀하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 구절 마치고 아니 내일 또 1절 조금 더 다루도록 할게요. 여기 질문이 들어와서 명상하다 보니 에고에 잘나고 싶어하는 욕구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게 많은 고통을 주는데요. 이 욕구로부터 벗어나고 싶습니다. 알려주세요. 잘나고 싶어하는 이런 욕구는 이제 모든 사람에게 있고 또한 잘 보이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뭐지 유명해지고 싶고 뭐 돈 벌고 싶고 재산을 키우고 싶고 뭐 근본적으로 이런 욕구는 이제 사랑을 원해서 충만함을 원해서 이렇게 이런 마치 이런 욕구가 충족이 되면 그럼 이제 내가 충만해지고 또 행복해질 줄 알고 그래서 이런 욕구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우리가 욕구들이 채워져도 뭐 유명해져도 재산을 많이 가져도 돈을 많이 부자가 되어도 뭐 명예를 아주 유명해지고 뭐 그러니까 뭐 명예가 있어도 또한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도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도 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충만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충만함과 행복인데 또 의미인데 바깥 그런 무슨 명예나 이런 재산으로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집착하는 명예와 또한 인정과 이런 돈과 이런 것의 허망함을 알 수 있다면 허망함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 이제 행복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다면 이런 게 보인다면 그럼 집착이 놓아져요. 그리고 이런 이제 세속적인 욕구는 저절로 일어나요. 자동적으로 습관적으로 왜냐하면 평생 이런 욕구를 부리고 욕망을 부리고 또 계속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런 욕망을 부려왔기 때문에 평생 그래서 이제 자동적으로 이 너무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저절로 이런 돈 욕심이나 명예욕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일어날 때마다 이 욕구의 허망함, 욕망의 허망함을 알아차리고 그리고 이제 발언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이 생을 남은 인생을 수행으로 삼을 수 있기를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기를 마음 공부를 통하여 나의 마음의 평화를 이루어서 다른 사람들도 평화를 이루게 하겠습니다. 또한 나와 인연 있는 모든 분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세속적인 욕망을 수행의 욕망으로 대신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수행에 대한 욕망은 순수한 욕망이고 참된 행복을 낳게 하는 유익한 욕망 또한 뭐랄까 발언이라고 하죠 보통 욕망이라고 하지 않고 그래도 이것도 욕망이에요. 그렇지만 좋은 욕망 또한 유익한 욕망 또한 유용한 욕망 다른 욕망들은 뭐라고 할까 소용이 없는 욕망 또한
우리가 원하는 세속적인 그러한 욕망이 이루어져도 우리가 원하는 행복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 욕망을 이루는 과정에서 굉장히 업을 강화시키고 오히려 고통의 원인을 만든다는 거예요. 집착이 생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스스로 따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른 견해로. 이런 식으로 자꾸 따지고 또한 정견으로 우리의 일어나는 욕망을 바라볼 수 있다면, 선생님은 이미 그런 정견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미 자기 욕망이 헛되다는 것을, 고통을 낫게 한다는 것을 보셨잖아요. 그렇게 보는 자체가 그 욕망을 약하게 해요. 그래서 어쨌든 수행 방법은 세속적인 욕망이 일어날 때마다 이 욕망의 해로운 그러한 본질을 알아차리고, 이게 허망하고 또한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 세속적인 욕망은 뭐랄까 현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이루어져도 우리가 원하는 충만함과 행복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뭐 부자들이 다 행복하고 유명한 사람들이 다 행복하고 명예가 있는 사람들이 다 행복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오히려 더 많이 불행해요. 오히려 더 많은 장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행복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내려놓고 이제 수행의 발언을 하는 거죠. 내가 남은 인생을 자비심을 기를 수 있기를, 또한 알아차림을 기를 수 있기를. 이게 참된 행복의 원인입니다. 그리고 이런 꿈 같은 삶의 본질을 깨우칠 수 있기를, 이런 식으로 발언하면 좋아요. 네, 이 공덕과 삼세의 공덕을 불보살들의 향을 본받아서 주체객체 행위 없는 마음자리에서 모든 중생 성불에 향합니다. 오늘도 깨어있는 하루가 되기를 기원합니다.